장어뼈 10kg인데요. 이 장어뼈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사골을 한번 우려볼까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물로 한번 깨끗하게 헹구면서 뼈에 붙은 불순물들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거가 다 되면 좀 물에 담궈가지고 남은 핏기를 좀 몇 시간 빼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정리한 거를 물에 한번 살짝 삶아서 이 물을 버린 다음에 한번 헹구고 그대로 푹 고아낼 겁니다. 물을 새로 넣어가지고. 와, 이렇게 한 12시간 정도를 이렇게 좀 끓여내니까 좀 뽀얗게 해가지고 뭐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우러났네요. 생강은 통으로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. 자, 이 장어뼈 사골을 잘 고아봤고요. 여러분, 요 김치 같은 경우는 이 파김치하고 얄타리 김치는 제가 3월에 광고했던 그 엄마의 식탁, 네. 엄마의 식탁이랑 그 매운 김치하고 깍두기 편에 광고를 했던 그 업체인데요. 알타리 무하고 이 파김치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좀 협찬을 좀 해주셨습니다. 네. 한번 밥을 말아서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추하고 소금으로 좀 간을 했고 위에 대파를 좀 잘라서 넣어봤습니다. 이거 사골 느낌이 많이 난다. 생선 뼈도 뼈니까 뼈는 깊은 그 풍미가 있어요. 사골 특유의 깊은 풍미가. 김치 시원하다. 좀 익었거든요. 나 사골 국물에 좀 잘 맞네. 확실히 생강을 넣고 이걸 좀 우려내니까 비린 맛은 없어요. 거의 잡아내는 생강이. 거기다 이제 대파까지 갖고 넣으니까. 자. 야. 보양식 제대로 되겠는데? 뜨겁게 끓여야 돼. 열기가 아주 확 올라와가지고. 김치랑 같이 먹어볼까요? 끓여놓고 좀 얼려놔야겠다. 남은 거. 아이고. 한 번만 해먹긴 좀 그렇고. 좋네. 좀 삼삼하네. 네. 사실 장어뼈를 이거 사골 우려낼 생각을 한 게 옛날 저 목포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갔던 그 맛있는 장어집이 있었거든요.
그 집에서 이 뼈국을 줬었어요. 반찬으로. 진짜 맛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느낌은 좀 덜 나네요. 그건 좀 더 많이 구운 건가? 아. 아, 이거 좀 약간 보양 되는 느낌이 확 난다. 곰국이라. 조금 좋다.
그릇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에 울림소리가 나네요. 여러분들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네요. 이 장어로 사고를 우려도 뭐 괜찮네요. 예. 뭐 물론 뭐 소나 이런 게 좀 더 낫겠죠. 근데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장어 뼈가 이게 10kg에 58,500원이면 뭐 그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곰소태 해가지고 끓여낸 게 한 5kg 정도 넣어가지고 푹 끓여냈거든요. 10kg 정도면 엄청난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한 솥 가득 해가지고 끓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생강을 꼭 넣어서 국물을 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생강을 넣지 않으면 좀 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생강 덕을 좀 많이 봤는데. 자, 오늘 제가 먹은 음식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정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